얘 안녕한다 자꾸. 안녕.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홍게 먹방. Let's go. 얘네는 택배로 받았는데, 택배 왔을 때까지 살아있더라고요. 너무 신선하게 다 살아있었는데, 그런데 얘들이 온도에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, 지금 약간 움직임이 둔해졌네요. 진짜 신선했습니다. 찜으로 올게요. 자, 찜이 돼서 왔습니다. 얼른 먹어볼게요. 우와. 우와. 와, 대박. 짠. 이렇게 쫙 이렇게 밀면 살이 나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여기 내장이랑 같이 있는데, 이 내장 맛이 진짜 고소해요. 죽이네.
진짜 맛있다. 와. 허파를 이렇게 밀면은 한 방에 뗄수 있습니다. 쫙. 쭈뜯고, 그 다음. 와. 이렇게. 뜯어요. 이렇게 된 다음에 바로 입으로 가면 됩니다, 그냥. 여기가 생긴 건 이래도 진짜 꿀맛이에요. 와, 대박. 자, 한번 더. 진짜 달아요. 와, 신선해서 그런가? 짜지 않고 달아요. 와, 진짜 맛있다. 이 홍게는 대게보다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대신에 더 달짝지근하고 이렇게 한 입에 확 물었을 때그 맛이 죽이네요. 와. 이따다키마스. 다 손질해 왔어요. 보시는데 답답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손질해 왔습니다. 이 홍게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먹기 힘들잖아요. 이 게맛살이랑 이 진짜 게살이랑 얼마나 맛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평소 때는 맛있었거든요? 되게 맛이 없어요. 와, 진짜 게살이 진짜 맛있네요. 홍게. 와, 이렇게 차이 난다고? 얘는 약간 어묵 같은 느낌이에요. 게 향이 나는 어묵. 그리고 되게 비슷하게 표현은 했는데, 와, 진짜 게살 앞에서는 잽도 안 되네요. 홍기가 짱입니다. 와, 진짜 달라. 달라. 이 홍기가 엄청 달달하고, 되게 깊은 바다 향이 나요. 엄청 고소하고. 그리고 육즙이 있는데, 얘는 육즙이 없잖아요. 그래서 되게 입에서 겉도는 듯한 느낌인데, 얘는 씹으면 쫙 퍼져요. 자. 저 평소에는 크랩이 먹는데, 오늘은 크랩이 안 먹을게요. 짠.
이렇게 열심히 깠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다니 아쉽네요. 너무 맛있었습니다.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! 안녕! 안녕! 파트 2